이 송년회 밤을 하는데 이제 태극기를 걸어놓고 하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서울엔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태극기 송년회 프로들 송년회 할 때 태극기 아무나 꽂는 게 아니라네요. 정부에서 인정한 사람만 태극기를 올리게 돼 있다고 그래서 역시 우리 김 선생님 대단하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의정부에서 4시간 걸려서 내려온 여러분의 귀염둥이 황금 눈팔 인사들이 안녕하세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오늘 아주 단디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한 4시간 동안 나발 소리만 들으실 거예요. 아주 1년 거 다 들으실 거니까 한 가지 약속을 좀 해주실 건 뭐냐면 나 할 때만 즐거워하지 마시고 남 할 때도 자꾸 쳐다봐 주시고 그런 예의가 우리 김성환 선생님 팬클럽의 색소폰 연주인들은 그런 매너 정도는 좀 지켜주셔야 자기 할 때만 쫙 멋있고 남 할 때는 안 쳐다보면 얼마나 무한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틈틈이 쳐다봐 주시고 오늘 송년회 밤 1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멋있게 달려오신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오늘 촬영에도 또 두 분 와주셨고 또 프로연주자 와주셨고 오늘 여러분들 1년 동안 내내 갈것 닦은 실력을 색소폰 소리로 그냥 송년회 아름다운 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여러분 오해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만 오늘 여기 가운데에서 비디오 찍어 주신 분 계시잖아요. 박태박 사장님이시라고. 이분이 이제 가끔 촬영하다가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는 버릇이 생겨 있으세요. 근데 저게 혹시 남들 볼 때 연주할 때 그러시면 아 저건 아니야 아니야 이러신다고 오해하실까봐 원래 버릇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연주할 때 찍으면서 아 그건 아니야 이건 아니니까 워낙 저하고 친하신 분이어서 그래요. 제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동영상을 찍어서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형님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 회장님 나오시기 전에 반주기를 써야 되는 분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성화 문화생님 중에 날개 이층기님 어디 계세요? 이층기님 준비하셔가지고 나오시.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시간을 좀 아름답게 만들려면 자기 순서가 언제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나올 때 1분 반주기 만드는데 1분 또 하다가 아니 샵 두 개로 안 되는 등 세 개로 안 되는 등 또 난리치면 한 사람이 5분 이상 잡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내 순서가 언제인지만 알고 계시면 재밌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올라가세요 선생님. 예. 제가 알려드리면 팬클럽 회장님이 1번이시고 통영 대표 이경환 대표님, 하만 대표 이전환 대표님, 창원 대표 박민희 대표님, 미량 대표 장세건 대표님 이렇게 청도 대표 김경문 대표님 이렇게 자기 순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나오시는 분 기장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각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멋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